봄 기운이 완연한 이곳, 통영할 시 세자트라숲. 이제 열흘을 앞두고 있는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준비에 한참인데요. 2022년 3월 4일 이날은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에 응모한 학생들의 공모전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음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회화 작품에서부터 입체 작품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는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는 초, 중, 고 15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는 심사위원들의 열기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경남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미술축제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이음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통영 크리에이티브 비엔날레에 출품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우리 학생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 여러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은 고등학교부, 중학부, 중등부,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부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를 했습니다. 이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었고 소수의 입체 작품도 출품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그 주제에 대한 표현력, 작품에 대한 표현력, 완성도 등을 관점을 삼아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작품 공모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며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